아이고. 아니 친한 동생이 사고를 어제 선물 받았는데 자기가 먹기에는 너무 많다고 해서 저한테 절반 먹으라고 이렇게 갖다 줬는데 뭐 서울 온 지 한 15, 16년 다 돼가지고 사실 곰탕은 끓여본 적이 없거든요. 선물로 받긴 받았는데 버릴 수는 없고 해서 한번 끓여봤습니다. 오, 색깔이 이상한데? 녹색이 나오지? 아 뜨거워. 추운데 우리 아들 전화 왔네. 아이고 전화 받고 어딜 그렇게 나. 아 진짜 아무튼 내가 지금 공구 끓이고 있는데. 어. 이 처음에 끓이니까 초록물이 나오네 초록물. 아 그래요? 핏물 안 뺐나? 핏물 뺐어요. 불러 뭉거 다 해가 2시간, 3시간이 꼬아야 된다. 엄마 한 몇 시간이고 엄마 꼬아라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옷 따시게 입고 다니세요. 어, 그래, 알았다. 네. 준비해볼까? 아 이거 안 보이네. 끄. 추워라. 아유 괜히 못 뿌렸네. 아니 완전 맹물인데? 이거 불을 야 이래서 뭐 분유 탄다는 말이 있구나. 라라라라라. 아 여자 목소리도 들리고 당연히 잡곡이죠. 시작해주세요. 곰국은 몇 시간이나 끓여야 하나요? 남편에게 곰국을 끓여주려고 하는데 6시간? 7시간? 내 엄마한테 해달라고 그럴 거야. 아, 땀아. 냄새는 좀 비슷해진다. 네, 직접 해보니까 아, 이렇게 번거롭게 해가지고 힘들게 어머니는 막 이틀씩 고아서 보내셨는데 정말 쉽지 않네요. 네. 아, 또. 강남의 그 설렁탕집이랑 거의 비슷한데?
아니 이게 왜 떨어졌냐. 아이고 엄마. 오케이.